다이어트 할땐 음식의 칼로리가 몇인지 또 운동할 때는 이 칼로리 소모량이 몇인지 열심히 따지시죠. 네. 이 칼로리란 물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. 물을 끓일 땐 전기나 가스가 필요하지만 사람에게는 이 에너지원이 되는 게 바로 지방산이라고 합니다. 지방산, 불포화 지방산, 포화 지방산 이런 말 할 때 그 지방산인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지방산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. 지방 조직에 쌓여 있다가 필요할 때 짠! 하고 나타나서 필요할 때 짠! 하고 나타나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요.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이 이 지방산의 산화, 즉 지방산이 잘 타게 도와줍니다. 한 연구에서 비만지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10주 동안 한 그룹에는 고당분 식단을, 다른 그룹에는요, BNR17을 함께 섭취시켰더니 BNR17을 섭취한 그룹의 지방산을 없애주는 지방산 산화 유전자는 두 배가량 증가했고요. 반대로 지방산을 만들어주는 지방산 합성 유전자는요, 감소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. 지방산이 잘 타면 몸에 쌓인 지방도 좋겠네요. 그렇죠. 이 지방산에 산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요. 체중과 비만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. 이 앞서 동물 실험에서도 10주간 BNR17을 섭취한 그룹은 백색 지방세포도 약 35%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. 지킬 박사님, 개인적으로 저는요, 호르몬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. 그 BNR17을 먹으면 지킬 박사님처럼 그 S라인 몸짱이 될 수 있나요? 저처럼 S라인 몸짱이 되고 싶으세요? 아, 진짜 되고 싶어요. 쑥스럽습니다. 아니요. S라인 몸짱, 저처럼 이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을 드시면요. 네. 되실 수 있습니다. 될 수 있대요, 될 수 있대요, 될 수 있대요. 힘냅시다! 네, 이 국내 한 대학에서 과체중이나 비만인 성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이 BNR17 유산균을 섭취시켰더니 허리둘레가요, 약 5cm 감소했다고 합니다. 대박. 오! 아니, 그럼 12주면 3개월. 5cm면 2인치니까 바지 사이즈 한 치수가 주는 거네요. 그러네. 그쵸?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성인 62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또 섭취를 시켰어요. 복부 비만의 상징인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, 그리고 체중, 체질량 지수까지 모두 감소했습니다. 와. 나이를 먹고 나니까? 네. 많이 먹으라고 해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못 먹겠더라고요. 근데 식사량은 줄긴 줄었는데 네. 대신에 이렇게 달달한 간식은 늘었어요. 디저트. 근데 이거는 정말 끊기가 힘들거든요. 진짜로. 네. 여러분, 나이 드신 어머님들 가방에 이 사탕 한두 개는 꼭 가지고 다니시는 네. 거 보셨죠? 네. 이 나이 들면 지혜 씨처럼 식사량은 줄고요. 오히려 그런 달달한 주전부리가 늘어났다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 빵, 밥, 밀가루, 뭐 달달한 초콜릿, 사탕까지 정제된 탄수화물로서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쉽게 바뀌고요. 이 장으로 흡수되면서 체지방을 늘어나게 하는 주범입니다. 저는 나이가 어려도요. 아직 간 게 너무 좋네요. 예. 실제로 우리나라 15세 이상 1,0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무려 65%, 10명 중에 6명이 탄수화물 과잉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그러네. 근데 진짜 다이어트 하면요. 그 빵, 밥, 뭐 국수, 뭐 탄수화물이 눈앞에서 굉장히 아른거리거든요. 맞아요. 맞아요. 다이어트 할 때 그게 제일 힘들어요. 맞아요. 살 빼려면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얼마나 괴로워요. 네, 그런데요. 이 살 뺄 때도요. 탄수화물을 드셔야 합니다. 2003년 아시아태평양 임상영양저널에 실린 논문인데요. 네.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단기적으로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심장 부정맥, 심장 수축 기능 장애, 돌연사, 골다공증, 신장 손상, 암 위험 증가, 아이고. 신체 활동 장애 및 지질 이상과 같은 합병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진짜 잠깐만, 무섭다. 이렇게 되면 또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맞아,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도 챙겨 먹으면서 이 BNR17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아, 똑똑하시네요. 그게 정답이네요. 왜냐? 이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BNR17.
탄수화물을 먹어도 체지방을 만드는 다당류로 분해되는 걸 막아주고요. 이 다당류로 배출되게 도와줍니다. 실제 동물 실험 결과인데요. 12주 동안 BNR17을 섭취한 쪽의 대변에서 다당류가 몇 배나 많이 나왔을까요? 한번 보실까요? 네? 몇 배예요? 하나 다섯 배? 네, BNR17을 섭취한 쥐의 대변 속에서 다당류가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하고 날씬해지고 싶다면요. 이 탄수화물은 끊지 말고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을 드시기 바랍니다. 약사신 지킬 박사님, 방송 때마다 몸에 좋은 거 챙겨다 주시는데 오늘은 혹시 BNR17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겨울철 무겁게 찐 살, 봄을 맞아 가볍게 빼시라고 이 식욕 없애는 체지방 킬러 BNR17을 처방해드리겠습니다.